그냥 눈만 물뚱물뚱 쳐다보고 계시더니 그래도 내가 나왔다고 앵콜도 나오고 고맙습니다. 이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술을 한 잔씩 하셔야 이렇게 흥이 오른다니까. 그냥 좀 얼굴만 봐서는 좀 점잖게 봤거든. 점잖게 봤는데 어느새 일어나고 또 춤을 추고 계시네요. 어떻게? 그건 내가 기분이요. 혹시 우리 삼촌, 청춘 삼촌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? 좋아하는 노래? 네. 무조건 해야 돼. 무조건 해야 돼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또 우리 유튜브 생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신청곡을 또 하나씩 올려주고 계시네요. 네. 요즘에는 맨날 예전에는 우리 출절장 돌아다니다 보면은 옛날 노래, 지나간 흘러간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요즘 분들이 워낙에 이제 미스트롯 뭐 이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즘에 신곡 아니 신곡 엄청나게 신곡도만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배울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래서 이번엔 우리 또 삼촌이 좋아하는 노래 무조건 한 곡 더 할 테니까 이거 뒤에서 흔드셔. 그리고 애가나 마스크는 하고 계시고 즐거움에 흥에 취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르셨나 봐. 자, 그러면은 무조건 한 곡 더 가고 분위기가 더 좋으면은 또 장구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역가리도 치고 예, 그렇게 한번 놀아봅시다. 자, 무조건 가자. 헤이. 우리 치킨 좀 많이 팔았어요. 치킨 많이 파시고 벌떼기도 많이 파시고 예, 우리 햇집 대박 나시길.
바라겠습니다. 우리 엿장살로 대박 나고 아사 네,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어, 고마워요. 어.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되는데. 조금 더 위로 올려봐. 네. 오늘 이거 여기 통에 다 채우면 진짜 대박나네, 대박나. 어떻게 좀 즐거워요, 삼촌? 무조건 여기는 진짜 신난 거를 해드려야 되겠다. 그러면은. 아, 장구 치면서. 그러면은 그 신춘곡을 장구 치면서 한번 하자. 그래도. 아름이 분바하면은 솔직히 노래는 솔직히 어디 가도 못한다 소리는 못 들어요. 그런다고 또 나쁜 때기 어디서 안 예쁘다 소리도 못 들어요. 그리고 또 장구 못 친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. 우리 여러분들 엄청 잘 오신 거네. 진짜 요즘에 우리 축제장이 없어서 그렇지.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바빴던 분바 중에 하나네. 근데 이놈의 코로나인지 뭐 코브라인지 무엇이기 때문에 아주 벌어먹기가 어지간히 힘들어 죽었어요.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사람 많을 때보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분 계실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신청곡 있으면 또 신청곡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또 상부상조 주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고 뭐 이런 게
사람 사는 정이 아니겠습니까? 예. 자, 이제는 잠구 치면서 우리 신청곡 노래, 신청곡 들어온 노래, 저기 문희옥 가수님의 평행선이라는 노래 한 곡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거 듣는데 혹시 시끄럽진 않죠? 그래도 우리 최소한의 소리로 예,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따갑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자, 시청곡 들어온 거 한 곡 더 하고 이제 분위기가 좀 더 거기도 좋으면은 또 하고 또 분위기가 또 좋으면은 뭐 다른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. 내가 제주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자, 가봅시다. 평행 선 렛츠 고! 렛츠 고! 가자! 가슈! 웬만하면 초장이 이렇게 대급박 흔들면서 안 났는데 분위기에 취해갖고 내가 야,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막 더 미쳐올라가잖아 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. 아, 또 저를 또 찍고 있으세요 동영상이에요 사진이에요 아 사진 사진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쁘게 찍어주세요 아 원래 이쁘다고 어머나 세상에 보시는 눈이 있으시네. 아 그래도 제가 좀 뭐 요즘에 좀 이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네. 이게 꼭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이 편해야 사람 마음이 편해야 이게 엔도핀이 돌다 보니 또
얼굴에 혈색이 돌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? 어, 근데 이게 뭐 금전적으로는 조금 힘들지언정 그래도 마음은 좀 많이 행복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피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아이고 돈 때문에 힘들지. 돈도 힘들지. 어, 왜? 얼마 전에 재산세. 어, 재산세? 어, 재산세가 왜? 재산세가 2,500이나 나왔어? 아우 씨. 어, 진짜 믿고 있잖아. 너 봐봐, 우리 삼촌들 안 그래도 눈 이렇게 짝해져갖고 눈이 짝가나도 눈이 세상이 동그래졌어. 저희가 하는 말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. 알겠죠? 그냥 저희가 하는 말을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거의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한 100%에 80%는 뻥이에요, 뻥. 여러분도 웃기겠자고 이런 농담을 하는 거니까. 진짜 믿으셨어, 근데. 장난 아니고. 아, 요즘에 뭐 세금을 막 이건 내고 저건 내고 막 고지서 날라올 때마다 하, 뭐 이렇게 많이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, 진짜. 여기 세금 내요? 아, 여기요? 우리 여기 세금 얼마예요? 우리 단장님? 여기 세금 나요? 세금 내냐고 궁금해 하시길래요. 네? 하긴 우리가 그날그날 벌하고 낸다고 하네요. 금액은 비밀? 너무 많은 거래요. 가르쳐드리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 한 곡 더 가자. 자, 그러면은 돈을 해드려도 좋아하실까? 아, 여요? 그래. 그러면 여요. 그 노래. 이게요, 뜻을 알고 들으면 좋습니다. 여요란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, 안 좋은 뭐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담아두지 말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. 가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.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 신경 쓸 거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넘기신 우리 여러분 되시고 편안하게 사신 우리 여러분들이 되셔서 소병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바라겠습니다. 자, 여유 하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분방가 있어요. 항상 건강하세요. 웃고 사세요. 네, 항상 건강하게 사세요. 아, 좋아 죽겠어요. 좀 떨어져요. 아까부터 계속 붙어있어.
노래가 그렇게 뜻깊은 노래였습니다. 어떻게 가사 내용 다 알아들으셨죠? 항상 이렇게 마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, 진짜로. 화이팅! 아까 우리 삼촌이 와갖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서 봤다고 아주 막. 어휴, 그나저나 난 저 옷이 왜 이렇게 저기 우리 저 바닷가에 들어갔다 나온 그 해녀 그 옷이랑 좀 비슷해 보인다. 아무래도 저 두 분이서 바닷가에 빠졌구나 들어오셨나. 아, 나이트춤도 아니고 이뻐요? 아, 옛날에 나이트춤 뭐 이런 거 했죠 뭘. 나이가 몇 갠데 막 이런 거 막 했지. 근데 여기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. 아무래도 그 시대인가 봐 우리 언니가. 아, 뒤로 뭘 뒤로 해요. 어. 어, 우리 김선희님, 예예, 예. 우리 여여 또 늘 신청해 주신 우리 김선희님께서 또 슈퍼챗 또 후원을 해주셨다니까 이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저 확인해야 돼. 확인해야 돼. 그래도 알람이 뜨긴 하더라. 우리 선풍님 또 예, 귀한 성금 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이렇게 생방송 보시고 예, 진짜 즐겁고 이렇게 또 힐링하신 분들이 예, 저희가 또 열심히 한다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십니다. 예, 그분들께 지금 인사를 하는 중이에요. 예, 고맙습니다. 항상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래, 그래. 솔직히 그래요. 이렇게 또 우리 실시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댓글로만 이렇게 응원해 주시지만 이렇게 저희 열심히 하나 이렇게 후원을 또 해 주신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도와줄 거 이것밖에 없어요. 솔직히 우리 품바들이 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예? 이거 빠지면 시체야 우리 품바들이. 뭐요? 엿? 그렇죠. 요즘에 엿 먹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? 하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엿 먹고 있지만 아무튼가 우리 품바 구경할 때는 무조건 엿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예. 이 엿 먹으려고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상에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또 여러분들 웃겨드리려고 이렇게 또 무슨 몸소 이렇게 또 장구도 때려가면서 대급박도 흔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아깝다 하지 마시고 예, 하나씩 해주시면 하나씩 사주시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에 3,000원, 두개 5,000원, 네개 10,000원입니다. 네. 저 직접 가시네요. 옆에가 바로 저 여따이라 또 편하네 또 이런 게 배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에 3,000원 두 개 5,000원 네 개 10,000원 네. 우리 언니는 어떻게 주머니가 아 갔어요 가지러 갔어요. 아 세상에 그래도 아 고맙습니다. 너무너무 고마워요. 아 진짜 이런 분들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. 고마워요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여행 없이는 난 여자여 알아보니 나의 여자여 상처빛선 겨울어버린 당신
우리 삼촌 같이 세상에 여한 가게 만 원에 사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. 예. 팬이래요. 아 진짜. 아유, 우리 아름이랑 보라는 아마 진짜 유튜브 많이 봐요. 아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. 네. 세상에. 아 저도 사랑합니다. 세상에. 예.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우리 언니도 이뻐요. 세상에. 몸매가 저 정도 끝내주니까 저런 거 입고 다니지. 나는 개코나. 몸매가 안 돼가지고 저런 거 도저히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. 예. 네, 그래도 고맙습니다. 또 저희들이 또 유튜브를 보시고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많이 계십니다.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못할 뿐이지, 예, 많은 분들이 계세요. 예, 진짜. 예, 유튜브에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저희를 또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, 예, 관심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유튜브 시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요즘에는 무조건 뭐 방송이 실시간 방송이라고 카메라 막 이런 거 들고 찍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. 진짜 요즘에 카메라가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요. 네, 그래서 네, 저는 저걸 살 돈은 없고 핸드폰으로 방송 찍고 있어요. 그래도 네, 우리 방송 찍으려고 집에도 최신폰으로 바꿨습니다. 진짜 없는 살림에 최신폰으로 바꿨어요. 그래도 안 이쁜 나쁜 댁이 좀 더 이뻐 보이라고. 아 이뻐요? 좀 더 가까이 가서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죠? 아 그래요. 이모도 어쩜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세상에. 네, 고맙습니다. 반나이 더 이뻐진다고는 하더라고. 너무 이뻐요. 감사합니다. 원래 보람이 이뻐요. 예? 이뻐요? 고맙습니다. 예. 제가 항상 카메라를 이렇게 아, 예. 근데 카메라로 찍어놓으면은 이 실물이랑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. 네. 뭐냐면은 실물이 더 낫지 않아요? 그죠? 왜냐면은 이 카메라는 좀 뭔가 좀 왜곡되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좀 사람을 좀 커 보이게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. 예,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키가 좀 클 것 같고 막 얼굴도 막 클 것 같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보인대요. 근데 키도 이 정도면 괜찮지. 꼴 이 정도면 작지. 너무 이뻐요. 고맙습니다. 아, 나 오늘 여기서 이뻤단 말 원 없이 듣고 가겠다. 고마워요. 우리 언니도 이뻤다니까. 지금 화장을 안 해놔서 그렇지. 이거 화장빨도 분판이 이뻐요. 화장빨이 잘 받는 거야. 진짜로. 안 그래요? 어? 요즘에 그 뭐야? 우리 뭐 저기 유튜브 같은데 봐봐요. 진짜 개판 5분 전인 사람들은 막 눈 까고 여기 올리고 어쩌고 코 올리고 막 난리가 아니여. 근데 난 하나도 올린 거 하나도 없어요. 본판이 이쁘니까. 화장해놓으면 아주 여름 남자 뜨뜻하게 생겼어 아무래도. 그러면은 이렇게 또 도와주셨으니까 우리 또 뒤에 우리 팬분 또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내가 해드릴게. 또 우여차게 또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지. 아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마세요. 아 너무 이뻐서. 아 저는 많아요.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또 우리 삼촌을 위해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. 아 진짜 그 노래를 해주라고?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. 네 그래요. 그러면은 숨 쉬는 노래를 한 곡 하고 혹시 신청곡 들어온 거 있어요? 없어요. 그러면은 이 시점에 우리 또 이 시점에 우선 창고를 살짝 밀어넣고 두들기고 패스니까 우리 또 여기 오신 팬님들을 위해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을 꼭 해드려야지. 아니면 주현필의 기다리는 아픔. 기다리는 아픔. 그 노래는 모르고 내가 내 하나의 사람하고 그 노래 드릴게. 이미서. 되게 힘든데. 뭐가요? 아 그래요. 그 노래가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. 숨 쉬는 노래로 한 곡 더 하고 네. 네. 또 다른 거. 어머. 아 세상에 우리 해설님 또 오셨네요. 여기 지금 해설님 어디 집에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우리 조만간 우리 얼굴 만나 뵙도록 해요. 우리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저. 아무튼간 가족분들이 또 오시네요. 자. 가봅시다. 내 하나의 사람은 갖고 차렷해.
편하게 뒤에서 구경하세요. 나무에 가려갖고 안 보이잖아. 너를 보내는 듯한 마음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서 하늘 아니었나봐. 우리 삼촌만 그랬나봐. 아,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또 어, 감사합니다. 네, 고마워요. 정말 몸물 같은 사랑. 또 신청곡이 쭉쭉 쳐지면 안 되니까 몸물 같은 사랑 물지 한 마리 두 곡 또 연달아서 가봅시다. 레츠고 쏙 마수 헐 슈 아야야야 우리 방갈이 본방에 서자도 내 사랑은 목물 같아요. 해가 뜨고 달이 뜰 때 하루하루 잘났고 못났고 잘났고 정해진
오늘 미세한 말이 나오고 또 평택탕이 왔으니까 미세 한 마리 가봅시다. 옛날 곡이에요. 어머님 아버님들이 좋아하던 노래. 참 이 노래가 이제 부르기가 어렵더라고요. 아이쿠 하이 해주시는 모든 실방에서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일일이 제가 인사 다 못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자, 그러면 내가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? 아, 그러면 제 다음 순서는 누구신가요 혹시? 아, 우리 또 우리 방글방글 이쁜바님 인자나 우리 진짜 우리 삼촌들이 눈이 빠떡빠떡 뜨이때네. 목소리 곱지, 얼굴 곱지, 춤추는 거 봐봐야 아주 눈을 아주 사로잡는 우리 또 방글방글 방글이 품바님이 제 뒤에 또 나오신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뭔 노래를 또 마지막 곡으로 한번 해볼까? 이게 참 마지막 곡, 첫 곡 마지막 곡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오케이. 아, 화등. 잔잔하게 화등. 한번 한 곡 더 하고 우리 뒤에 우리 천지 공연단에 우리 이렇게 짧게 하는 거야. 저요? 한 시간 채웠는데요. 아, 더 해요? 더 해도 돼요? 어때 우리 선준한테 물어볼까? 어때 저 계속 할까요? 아니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? 다음 순서. 그거 봐요, 그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잖아. 자, 볼마치 바꿔도 우리 선준들은 이제 진짜 또 다른 분도 보고 싶다 이거야. 그러니까. 후다후다 돌아갑시다. 화덕 한번 더 가고, 예. 자, 차렷! 경례. 이따가 또 순서 또 돌아가지고 하니까, 예. 여유로우시면은 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머, 갑자기. 야, 바람이. 깜짝 놀랐네. 야, 이 난리 났다. 내 이름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. 하늘이 떨어진 거기에도 연구
Thank you.